자, 거울과 그림자예요. 거울과 그림자. 거울에 비친 물체의 모습 관찰하기. 이거 가게 편의점 같은 데 있는 거죠? 뭐 서점 구석이나 뭐지? 구분길에도 있죠, 그지? 삼거리 같은데, 그지? 맞죠? 한적한 삼거리에 있어요. 거울에 비친 글자 살펴보기. 어떠냐? 그럼 어떻게 돼요? 좌우가 바뀌어 보여요. 좌우가 바뀌어 보여요. 좌우가 바뀌어 보이죠? 그죠? 강아지 이렇게 써야 돼. 얘를 접었을 때, 그죠? 딱 맞아요. 거울이 향하는 방향을 다르게 할 때, 거울이 향하는 방향에 따라 거울에 비친 모습도 달라져요. 직접 볼수 없는 것을 거울에 비추어 편리하게 볼수 있어요. 여기 원래 이 밑에 안 보이잖아. 그지? 여기는 저쪽에서 보면, 그지? 거울 보는 쪽에서 보면 이 밑에는 안 보인다고. 그지? 근데 여기를 볼수 있고, 차에서 이 거울을 거울만 보이지 이쪽 길에 이런 차가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얘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직접 볼수 없는 곳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거울이 향하는 방향을 다르게 했을 때, 그지?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자, 일상생활에서 거울을 사용할 때, 자동차의 옆 거울, 백미러, 사이드미러,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뭐라고 써야 돼? 우리 자동차의 옆 거울이라고 써주세요. 그죠? 사이드미러에 해당되는 거지만, 우리 교과서에 있는 단어를 써야 돼. 알았죠? 거울을 통해서 뒤쪽에서 오는 자동차를 보죠. 치과용 거울 알죠? 뭐 거울이 이만한 동그란 게 있는데 막대기가 이렇게 해서 의사 선생님이 요거 입에다 쏙 넣어서 어금니 같은 거 보지? 위에 같은 거, 그지? 자, 치아의 안쪽을 볼수 있어요. 가게에서 사용하는 거울. 이게 정확한 공식 명칭이 뭐라고? 가게에서 사용하는 거울이에요. 아, 그 거울 이렇게 쓰면 안 돼. 알았지? 가게에서 사용하는 거울이에요. 저건 또 뭐예요? 구분길에서 사용하는 거울. 요거 잘쓸줄 알아야 되겠다. 알겠죠?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거울에 비친 물체는 원래의 물체와 좌우가 바뀌어 보여요. 자동차 옆 거울, 치과용 거울 등은 어떻게 직접 보기 어려운 곳을 볼수 있게 해줘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요건 다 봤죠? 거울로 물체의 모습 여러 개 만들기. 우리 학원 오다가 엘리베이터 타면 이런 모습 볼수 있죠? 그죠? 거울에 비친 물체가 여러 개가 된 것을 본 경험. 만화경을 보았을 때, 만화경 알죠? 알죠? 만화경의 원리는 요렇게 생긴 판 거울 세 장을, 응? 세 장을 이렇게 겹칩니다. 이렇게 겹칩니다. 거울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거울을, 그래서 요 삼각형 통 안을 보면은 되게 여러 개로 보여요. 알았죠? 또 놀이공원에서 거울의 방에 갔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앞뒤로 마주보고 있는 거울을 볼 때, 물체의 모습을 여러 개 만들 때 필요한 최소한의 거울은 두개 이상 있어야 돼. 두 개, 하나 갖고는 안 돼. 만화경은 세개 가지고 했죠. 그죠? 엘리베이터 이거 많은 거는 두장 갖고 했고요. 거울 두 개가 이루는 가게의 크기랑 거울에 비친 물체의 모습을 볼게요. 거울에 비친 물체의 크기는 변화가 없는데요. 거울 사이에 각이 좁을수록 어때? 물체 수가 많아져요. 이거는 90도잖아요, 여기가. 그지? 맞아요? 각도기로 재보면 요 각이 90도죠? 근데 저 거울을, 이거 이한 장을 더 좁게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보인대. 그게 완전히 겹치면 이렇게 보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울을 앞과 뒤로 마주 보게 놓았을 때는 두 개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아예 0이에요. 겹쳤기 때문에. 그지? 평행이잖아요. 이 거울과 이 거울은. 그지? 그래서 각의 크기가 어때요?
작아졌기 때문에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물체의 모습이 여러 개 보이는 까닭은 한쪽 거울에 만들어진 물체의 모습이 다른쪽 거울에도 비쳐. 또그 만들어진 거를 저쪽에도 비쳐. 또 비쳐, 또 비쳐, 또 비쳐, 또 비쳐, 계속 비쳐.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울 두 개가 이루는 가게 크기를 작게 할수록, 가게 크기를 작게 할수록 물체의, 비친 물체의 개수도 많아져요. 알았죠? 거울을 마주보게 놓으면 물체의 개수가 대빵 많아져요. 그죠? 만화경, 만화경. 60도에요, 60도. 정삼각형이 되겠죠, 만화경은요. 만화경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죠? 그죠? 본적 있죠? 저기 어디 있더라? 현대 아파트 바깥에도 있던데 이런 식으로 보여요. 이쁘죠? 이 만화경.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